종이가 전해주는 향기라는 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. 종이의 질감이나 종이의 냄새도 좋아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아마 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지 않을까. 희망, 정, 이, 성. 그 별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니다. 그 별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의 눈에나 모습을 드러낸다. 저의 책이란 남자친구입니다. 가족이자 친구이자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라고 해야 되나? 저에게 책은 통로다. 책을 읽는 동안에는 내가 피곤할 땐 잠시 접을 수도 있고,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은 언제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. 책은 그냥 들어주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을 말하면 그 사람도 자기 생각을 말하고,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더 힘들어질 때도 있는 것 같은데,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면 그냥 그 책이 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느낌이 들어요. 책을 읽는 사람은 자신의 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.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면 그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싶어하고, 그것이 책이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. 책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좀 읽는 순간만큼은 그 안에 세상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어서 감정이입하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좀 다른 곳에 와 있는 느낌? 그렇게 생각합니다. 책은 나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. 삶의 본질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좋은 나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.